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66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사야 66장을 다 읽지 않고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1에서 4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1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없이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18절 이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먹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애물로 드릴 것이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을 출발을 하면서 세상에 소새끼는 그 주인의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세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가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출발한 이사야서는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종말의 때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서 이사야서가 말씀이 끝나면서 23절에 세상의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혈육, 이것은 모든 나라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저주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나라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될련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련지 알 길은 없으나 우리가 예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애절한 때가 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음 달부터 정부가 아마 예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는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무슨 시대에도 예배를 멈춰버리면 그건 죽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은 것 같은데 출발점에 머무르고 많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라는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절기를 드립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용어로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의 연속을 바랬던 그들의 종말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광야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 서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본 진영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일으켜서 세상을 확 쓸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무슨 예방주사를 맞고 나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안 맞아요. 예.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영적으로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주사 맞으니까 뭐예요? 변형형이 또 나오죠. 변형형이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더 독하고 센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족속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예배를 가로막으면 근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반복 설교를 해왔어요. 요즘 예배의 소중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성을. 그런데 성도들이 이 예배의 소중성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 방법론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식놈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자식놈 말을 들어요. 아니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정부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을 종말을 장식하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66장 이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출발을 하죠.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 66장에서 하늘 보좌, 하늘을 나의 보좌로 삼는다. 하나님을 내가 앉은 자리로 삼는다는 거죠. 땅을 내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죠. 땅을 내딛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땅은.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들인데,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만든 물건을 만든 것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별을 섬겨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달을 섬겨요. 그게 태양신 아니에요, 그게? 또 나무에다가 절을 해요.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장독에다가 장독대를 갖다가 이렇게 빌고 계셔요. 아침마다 그 장독에 갖다가 물 하나 떠서 갖다가 놓는데 하, 정성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찬물,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에 머리 착 감고 머리 빗질 착 하고 그리고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잔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장독신에다가. 이게 장독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제사를 나도 지냈거든요. 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조상신을 섬기는데, 아, 제사 지낼 때 이게 밥을 이제 조상님에게 밥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도, 물을 마지막에 맨 끝에 제사 끝날 때 물을 딱 떠와가지고 밥그릇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더라고요. 왜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린지 난 모르겠어요. 수저를 쫙 이렇게 했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뚝 밥을 떠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이 물그릇에다가 이 밥을 이렇게 한 세 번 이렇게 딱 넣더니 이걸 어떨 때는 마당에다가 퇴 하고 버리고 어떨 때는 지붕에다가 퇴 하고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조상님이 아마 마당에서도 드시고 지붕에서도 드시고 가시는가 봐요. 이게 지방에 따라서 방법은 약간씩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바치든 장독신에게 바치든 태양신에게 바치든 인간이 그러한 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나라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뭔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심령, 이 심령은 영혼입니다. 이 마음 심자를 썼는데 이 영자를 썼단 말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영혼에 통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통탄히 회개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요, 코로나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천이 가득가득 차야 된다. 예. 그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맞아요. 자,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어때요? 예배를, 우리 교회 이제 5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따다다다닥 붙여서 앉게끔. 왜? 정부가 말하는 것을 맞추려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따다다다닥 붙어 앉으면 7명 앉아요. 여유있게 앉으면 6명 앉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더 여유있게 하면 5명 앉아요. 5명 계산하지 않잖아요. 정부가 이제 제시하니까 최대치로 7명 앉을 수 있습니다. 6, 7은 42, 420명. 앉은뱅이 의자들 쭉 앉혀놓으니까 한 510명. 이제 더 앉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의자 쫙 갖다 놓으면 600명, 700명도 앉죠. 예. 거짓말이 아니라 앉는 거예요. 아, 앉은뱅이 의자들 쭉 일 개인용 의자를 갖다가 넣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0석을 만들어 봐야 70명밖에 못 모인다고요, 우리 교회가. 예. 70명 예배밖에 안 돼요. 최대치 해봐야. 근데 그 인원이 안 차더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안 찬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좌우 정부가 지정해 놓은 그 좌석을 찰려고 해도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이 작은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중소형 교회들, 큰 교회들, 숫자 많은 교회를 그냥 큰 교회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동료 목사님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야기했다가 혼쭐 났어요, 내가. 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예. 그러나 우리가 숫자가 많이 모이면 큰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용어에서 제가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으라고 그랬는데, 떠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떠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것이 가증한가 했을 때 이제 형식적 제사를 가증하다고 했어요.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재, 이건 이 이사야서에서는 애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소재물이거든요. 이 소재물을 돼지 피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 왜 돼지 피가 뭔가 이게 가증한 거거든요. 애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돼지인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이때에 돼지까지 꿀꿀꿀꿀 하면서 성전 안에서 팔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이 모자라니까 돼지 새끼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을 하는데 이거는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향불을 갖다가 쫙 피우는 거죠. 그것이 분향의 제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예. 때로는 좌 뒷부분에도 나와요. 쥐도 나와요. 쥐. 그러니까 돼지와 쥐는 제사에서 사용될 수 없는 짐승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가증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1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5절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니까 고통과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떨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두려움과 고통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되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와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 예루살렘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행하는 소리, 이것을 보응하는 소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보복하고 원수 갚는 대적을 치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7에서 14절에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를 하고 비유로 표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을 탄생시키는 것을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묘사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7에서 14절에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예루살렘은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아버렸다는 여자가 해산을 할 때 진통 없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산 없이 진통하지 않고 고통 없이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같은 일을 행했다고 들었고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보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강시택 박사님은 가로에다가 속듯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없이 얘가 나오냐는 거죠. 진통 없이 얘가 나오냐.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고 이와 같은 소식을 본 사람이 있는가?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라가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 보면 나라가 그래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나라가 아니에요. 뭐냐? 땅이에요. 땅. 땅. 땅이 하루에 어떻게 생기겠는가? 하루에 어떻게 땅이 생겨버리냐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겠는가? 그런데 시온은 진통 즉시 아들을 우리말 성경은 순산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낳아버렸는가? 원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민족도 한순간에 찰나에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유구한 역사를 지녀야 나라가 탄생이 되어지는데 시온은 그냥 진통 즉시 탄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잉태를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셔. 태를 닫지 않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즉각적 해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비유를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산율도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데 자 태를 닫고 태를 닫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성경에 애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아이를 낳는 약을 먹어서라든가 어떤 식물을 먹어서 아이가 탄생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꼴찌예요. 아이 낳는 출산율이 작년 통계죠. 0.84명. 27만 2,400명 낳더라고요. 작년에. 참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요. 슬픔 가운데 가장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님의 진노예요. 주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한국의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난 동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되는 것, 위대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 동의하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꼴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꼴등. 그게 뭐냐? 출산율이. 아이를 안 낳아.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명도 안 낳고 0.84명을 낳으니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요 이대로 가면 금방 나라 망해요. 여러분 반토막 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5천만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20, 30년 안에 반토막 나요. 네, 2,500만 된다고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해서 내가 논문을 쓸 때는 그래도 1.한 2, 3명 될 때예요. 1960년대가 예. 아니, 아니요.
2000년대죠.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1.2명 정도, 2~3명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십몇 년 지나니까 한 명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아, 2500년 되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리더라니까요. 인구 33만 남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열강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뛰어넘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군사력이 6~7위권 되었습니다. 이거 자랑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는 거죠. 왜?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국가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걸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이제는 부모님이 책임지면 안 돼요. 이게 유럽에서 이미 실천한 결과예요. 여러분, 옛날 프랑스가 제일로 출산율이 저조했다고 내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 일자만 3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유럽이. 왜 그런가? 얘 나면 국가가 다 책임져요. 예, 대학까지 다 책임진다고요. 이거를 그렇게 편제를 하지 않는 한 얘 안 나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닿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10절에 보면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에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에루살렘을 더군다나 무시하면 안 돼요. 에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에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에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슬퍼하는 사람은 에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함을 가질지라도 마지막은 뭔가 기뻐함을 얻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에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거든요. 이 평화는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부터 어머니와 비유를 하면서 11절에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잖아. 그것처럼 에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위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에루살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지.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서 젖을 빨 것이고 너희 옆에 안길 것이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읍에 거기서 젖을 빨고 거기서 안기워지고 거기서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는 광경을 그대로 묘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후에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탁 품에 옆에 안길 것이고, 어머니 무릎에서 이 아이가 놀지 않아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빨고 안기고 노는데 에루살렘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에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뭔가?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